안녕하세요. 타로 뉴스 해미리 주원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화 속 타로 이야기, 멈췄던 신화 속 타로 이야기를 오늘부터 다시 한번 가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카드가 메이저 카드 9번인 은둔자, 헐미스의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카드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등불을 들고 있고 거기에 눈을 감으시고 거기다가 이렇게 수염을 기르시고 그리고 약간 스님인 듯 보이면서 회색 모자나 망토나 이렇게 걸려서 전체적으로 회색의 분위기가 나면서 의지하기로는 뭔가 막대기, 지팡이에 의지하고 계시고 거기에 자, 발밑은 보게 되면 설산입니다. 그래서 외로운 노인이 약간은 겨울에 차가운 산에 나가서 등불을 들고 누구를 기다리는 듯 보이는 카드가 메이저 카드 6번인 헐밋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카드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영적 스승을 상징하죠. 영적 스승, 철학적인 스승, 은둔자를 상징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생에 대해서 그 물음에 답을 구하고자 할 때 우리의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은둔자입니다. 자, 은둔자는 일단 그런 데는 필요한데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 경제적인 것, 살고자 할 때 사업이 잘 될까요? 승진할까요? 명예의 관계가 있을까요? 자,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은둔자는 망고 쓸 데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은둔자 카드는 현실적인 것과 거리가 멀다라고 저는 이제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자, 그 상황은 현실적인 것과 어쨌든 거리가 멉니다. 자, 그래서 은둔자 카드는 언제 나오게 되냐면 뭔가 고민이 있을 때, 좀 우울할 때, 그리고 정신적인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자, 은둔자 카드가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 은둔자 카드를, 이제 긍정적으로 쓸 때는 어떤 거냐면, 연구해도 될까요? 내지는 조금 긴 공부해도 될까요? 요런 질문에서는, 해라. 요렇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기다림을 상징하는 철학적인, 약간 우울한, 진중한, 이런 의미를 품은 카드가, 자, 은둔자 카드입니다. 자, 카드는 내용은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 신은 누구냐? 이 은둔자의 신화적인 신은 누구냐면, 크로노스입니다. 자, 크로노스는, 시간의 신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어떤 데는 낫을 들고 나오기도 합니다. 이 타로 카드에 보게 되면, 크로노스가, 시간의 신을 의미하고, 그리고 나스로서 뭔가 이 사람이 어떤 결정적인 어떤 신화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나스로도 이 사람을 대신합니다. 자, 그래서 크로노스는 어떻게 태어나게 됐냐면, 크로노스는 우라노스라는 하늘과 가이아라는 대지의 사이에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자, 그런데 신화에서는 이 남녀가 합쳐지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가이아가 자기만의 정성으로 이 우라노스를 잉태했다는 어떤 설도 있습니다. 자, 이 설에서 보게 되면, 우라노스가 아니고 크로노스를. 자, 그래서 자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 가이아와 우라노스가 아마 막내 아들을 낳을 때쯤 뭔가 쓱 관계가 좋은 사이가 아니었겠죠. 자, 그래서 그런 말이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자, 그래서 하늘인 우라노스는 자기 자녀들을 썩안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안 좋아해가지고 어떤 거냐면 약간은 아이들을 어떻게 해놨냐면 그 심연 속에 가두어 두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떨 것 같은가? 엄마인 어쩐 대지의 신 가이아의 마음이 도저히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서, 자기의 아들이 주 티탄족인데, 아들이 쭉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라노스의 아버지를 처리하자라고 어떤 말을 했는데, 그중 유일하게 크로노스가 찬성을 하고, 자, 엄마와 같이 우라노스를 제거할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러니까 이 가이아가 낫을 만들어서, 날카로운 구싯돌로 갈아 만든
날카로운 낫으로 낫을 크로노스에게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크로노스가 자기 아버지 우라노스의 성기를 낫으로 잘라서 지면의 바닷속으로 던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제거하게 되고 거기에서 형제들을 다 풀어주게 되고 자, 크로노스가 정말로 어떻게 되냐면 지상의 지배자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크로노스가 지상의 지배자가 되었죠. 그러면은 거기에 잔인하게 왕이 된 크로노스가 잘했다, 못했다, 자, 이런 말들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크로노스의 어떤 통치 기간 동안은 사실은 우리의 대지의 모습이 있잖아요. 상당히 좋게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는 황금의 시대를 열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상당히 삶이 사람들이 살기 좋은 어떤 삶이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자,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통치를 잘했으니까 그 통치자의 꿈들은 뭡니까? 영원히 통치하기를 바라는 그런 약간은 다들 그렇게 하죠. 역사 속 인물들은 자기가 없으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세상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어떤 오산에 빠지게 되는데 크로노스도 약간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크로노스도 이제 신탁을 들었겠죠. 신탁이 뭐냐면 자기 아들, 자 제우스가 되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제치고 이 뭔가 여기에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크로노스가 인간의 레아하고 둘 사이에 아이를 놓게 되죠. 레아하고 크로노스와 레아 사이에 놓은 아이들이 쭉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다 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제우스, 데메테르. 자, 그다음에 또 우리가 헤라클레스 요런 사람들 전부 다 그 속에서 난 인물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을 놓는 쪽쪽 요 크로노스가 삼켜 버렸죠. 자, 그래서 그래도 나중에 제우스가 어쨌든 요 아버지를 제치고 크로노스를 제치고 결국은 올림푸스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나중에 궁극으로는 크로노스를 제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올림푸스 신족의 통치를 열어가게 됩니다. 열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일설에 의하면 그는 하계의 10년으로 추방되었다고 하며 새로운 황금 시대를 기다리며 지복의 신으로서 잠자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언제나 크로노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크로노스가 우리가 크로노스를 다른 말로 해서 시간의 신이라고 합니다. 시간의 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시간의 신이란 뜻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뭔가 움직이고 이루어지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면은 그것을 인정해야지만이 그가 멋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은 태어나고 그리고 자라고 거기에서 우리가 융성한 어떤 그 성숙기를 맞이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것을 물려주고 거기에서 더욱더 나중에 우리가 늙어서 거기다 잘 늙어가고 젊은이를 인정하고 그런 차원 속에서 우리가 삶이 더욱더 멋져지는 건데 언제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항상 보면 자기가 없으면 그리고 다가오는 것들에 지난 것들이 그 세력을 물려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많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크로노스의 어떤 크로노스가 의미하는 것은 시간의 신을 의미하면서 그거는 시간의 순리에 따라서 행하고 거기에 성숙해가고 자 그리고 쇠퇴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취함으로 해서 그 멋짐이 크지는 어떤 신의 시간의 신이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크로노스는 시간의 의미를 구현하는 신이기도 하고 시간에 저항하는 신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의 자리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들을 먹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항하는 신이다. 그러므로 그는 수모를 겪고 권좌에서 쫓겨나 고독과 고요 속에서 지혜를 배우는 것이다. 젊음은 사그라들게 되고 어떤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 시간은 싸움을 통해서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간은 받아들여야만이 크로노스의 황금 시대를 보답으로 얻을 수 있다. 크로노스의 부정적인 얼굴은 경직성, 즉 시간의 흐름과 반대에 대한 고집센 저항이다. 반면 이 신의 긍정적인 얼굴은 변화에 대한 민첩성, 불가능에 대한 수용 또는 고요한 기다림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크로노스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순리예요. 순리. 자연의 순리대로 늙음도 그리고 우리가 늙음이라든지 지혜의 기쁨도 지난 날에 화려하게 살았음, 내가 최고의 통치자가 되어 봤음 이런 걸 통해서 자 되새김하면서 더욱더 멋지게 어떤 지혜로서 성숙해 간다면 훌륭한 우리가 자 크로노스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훌륭한 시간의 신을 자 맞이합시다. 감사합니다.